아유, 이제 레고 타임이 시작! 야, 숨 쉬어, 숨. 안녕하세요, 레고하는 아이. 오늘 새로운 레고 신제품 또 가져왔는데요. 어떤 제품일까 과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아요. 나눠봐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입니다. 레고 마블 리터너스 76154 데뷔헌츠 매복 제품이에요. 2021년 10월 1일에 출시되었고 브릭스는 197개, 그렇게 크지 않은 속박스이고 미니피규어는 총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공식 출시 가격은 29,900원이에요. 토모 이자오 감독의 영화 이터널스는 마블의 새로운 초인이자 히어로 집단인 이터널스를 소개하는 영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의 7번째 작품이자 3번째 영화고요. 2021년 11월 4일에 개봉 예정인데 레고가 그에 한 달 앞서서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레고 제품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 중에서도 바로 한국의 마동석 형님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가장 먼저 가져와 봤어요. We'll take that chance. 그러면 레고 제품 자세히 볼까요? 네. 자, 제일 먼저 아이의 박스 아트 시간 피규어 소개해드릴게요. 길가메시, 마카리, 테나. 데뷔한지가 고대 문명이 찾아왔나봐요. 그래서 우리 이터널스들이 잘 싸우고 있네요. 그러면 바로 팀명. 여기에는 다리가 움직인다는 기믹도 있고 턱이 움직인다는 기믹도 있고 여기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이 전투... 아! 이 엄청난 전투에 우리도 한번 참여하시죠. 개무다잉 빠샤. 으쨔. 자, 봉지는 두 개 들어있고요. 설명서 하나에 스티커까지. 이 멋진 제품 빠지면 지고 돌아가신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어피스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왜 빨리 만들었고 이게 데뷔한지가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너무 잘 나왔고. 그럼 이제 피규어 소개? 제일 먼저 길가메시. 우주 에너지를 통해 외골격 강화가 가능한 마블리의 길가메시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린팅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또렷하게 진하게 프린팅이 잘 나와주었고 뒷모습도 프린팅이 굉장히 잘 나왔죠. 얼굴은 보는 것과 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표정과 웃고 있는 이런 표정, 이렇게 투페이스로 되어 있네요. 손에 끼고 있는 저 주먹 부리기 굉장히 인상적인데 길가메시의 강한 힘이 느껴지는 이런 멋진 주먹 부리기 새롭게 이번에 나와주었고요. 좋아요. 다음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마카리예요. 역시나 마카리 또한 프린팅이 굉장히 잘 나와주었어요. 그리고 표정 보이시나요? 한쪽 눈썹만 올리고 있는 이 표정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요 헤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신기한 헤어 브릭이 이번에 하나 들어있고요. 뒷모습의 프린팅도 이렇게 보시는 대로 멋있고 얼굴도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손에는 주황색의 이런 이펙트 파츠가 하나 들어있네요. 다리까지 프린팅이 깔끔히 되어 있는 마카리의 멋진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바로 테나.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바로 테나예요. 생각한 모든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여기 들어있는 이 브릭도 삼국지에 나오는 청룡원홀도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기존에 본 적 없었던 그런 무기가 하나 들어있고요. 테나도 프린팅이 황금색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뒷모습에도 프린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은 이렇게, 그리고 화란 표정까지 이렇게 투페이스로 잘 되어 있고요. 다리도 프린팅이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미니피규어 소개는 여기까지. 다음은 이터널스의 악당 헤비한치예요. 신기하게도 팔다리가 이렇게 6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 불꽃같이 달려있는 요 브릭 보이시나요? 색상이 약간 펄감이 들어있는 게 처음 보는 브릭인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신기했고요. 눈에 이 브릭은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팅이거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스티커가 좀 들어있고요. 입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손이 이렇게 주먹 엄청 셀 것 같네요. 이렇게 강력한 주먹이 하나 들어있는데 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팔다리가 6개가 달려있으니까 뭔가 곤충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의 다리같이 이렇게 꺾여있고요.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 같은 이런 데뷔한츠의 모습 재밌게 가져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터널스 제품으로 즐겁게 가지고 놀아봤어요. 데뷔한츠는 너무 멋지고 피규어들도 너무 예나서 마음에 들고요. 다음에 또 멋진 내구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시아.